빅분 트레이너 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캐틀벨 무게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캐틀벨 운동에는 대표적으로 데드리프트, 스쿼트, 스윙, 그리고 숄더 프레스 이렇게 있습니다. 요 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제가 무게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상당히 높은 운동입니다. 운동 강도도 높아요. 그래서 16kg 또는 12kg로 수행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도 12kg, 16kg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도 하체 운동으로서 강도가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12kg 또는 16kg로 수행하시면 되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무게로 운동 수행하시면 부상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4kg, 8kg, 남성분들은 8kg, 12kg, 나중에 강도 올릴 때는 16kg까지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깨이기 때문에 강도가 너무 세면 어깨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벼운 4kg로 여성분들은 꼭 진행하셔야 되고, 남성분들도 4kg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점점점 근력이 올라오면 강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분 트레이너 한쌤이었습니다.